건강이는 그 팔복관절을 어떻게 이제 나쁠 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팔복은 이렇게 폐대장이 관장합니다. 금이라고 해서 기운인데요. 그래서 매운맛을 많이 먹어주면 일단 좋아지는 방법인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발목이 약한 거죠. 평소에는 제가 이제 빨래를 하든지 뭔가를 짤 때 힘이 안 들어가면서 발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체질적으로 약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체질적으로 제가 폐기운이 약해가지고 손목에 기가 안 가서 공급이 안 돼서 힘이 없는 거죠. 이 세포들한테 손목 자체에 기운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약할 거고 근육도 형성이 덜 될 거고 그래서 손목이 약해. 그래서 같은 행위를 저 여자분이 두 분이서 뭔가를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많이 아파요. 그럼 그분은 폐대장 기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럴 때 매운맛을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음식 맛을 먹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걸 오행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동영상을 보시면 될 건데 일단 매운맛은 식사 때 몇 개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빈속에 생강차라든지 이 생강차가 좋죠. 빈속에 생강차를 많이 드시고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와사비, 겨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맵죠. 예, 그렇게 빈속에 가급적이면 매운 걸 많이 드시려고 하시고요. 생강차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배지압하고 지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지압은 배꼽의 오른쪽입니다. 예, 그래서 공으로 정중앙을 공으로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공이 이동되게 이렇게 들어놓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공이 아마 이쪽에 대면서 지압이 강하게 들어가지면서 그게 발목에 가서 이 기가 뚫고 올라가서 발목에 영향을 줄 건데 올라가는 사이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발목까지 뚫고는. 그래서 뭐 직접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발목 관절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면 되는데요. 그 발목 운동을 많이 하셔도 이것도 도움이 되죠. 예. 보통 발목을 안 좋은 발목이 있으면 양쪽이면요 천천히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천천히 돌려서 반대로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줍니다. 예. 그런 방법이 이제 운동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제압하는 방법은요. 일단 쉽게 하면요. 요 위에는 폐대장경이 흘러요. 그래서 위를 일단 많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폐대장경 위에 흐르는데 근데 제가 다른 방법과 같이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에 경락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 위에 이렇게 때리시면요. 손목 안에 저릿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파요. 그리고 때릴 때 이 벌거지지만 이렇게 쭉 피멍이 늘게 안 정도에서 최대한 세게 때리시면은 손목 안에 치열 공갈이 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면은 조만간 손목이 기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때릴 수 있는 폐대장이 좋아질 수 있는 자리 중에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을 엄지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랬을 때 이 위에 대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폐대장이 열려 특히 대장이 위에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관절이나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을 세게 때려보면 아파요. 위에 쪽을요. 때릴 때 이렇게 돌리시면은 벗어나요. 때릴 때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손이 이렇게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손 엄지손이 그 상태에서 예, 이렇게 때리셔야 제대로 그 폐대장경이 위에가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발목 중에 아래쪽이 이렇게 아프면 심소장 쪽인데 그럴 때는 똑같이 지나고는 손뼉을 치시면은 아래쪽이 아프겠죠. 예. 일단 위가 아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아래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아프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해라고 한 자리가 있죠. 그 손목에서 세 번째 마디 안쪽도 마찬가지로 손목에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도 때리시고 한 자리 때릴 때 50대 이상요. 꾸준하게 세게 때리시면 스트레스도 없어지면서 손목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아픈 게 없어지고 편해집니다.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도 좋아집니다. 손이 붓고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이쪽을 때리시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시면 손에 있는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는 손목, 발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손 전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손 전체가 그냥 이것만 작업하고 있는데도 손 전체가 시원해지면서 몸, 손가락부터 어깨까지도
많이 편해질 겁니다.